김대 뭐 그 이영훈 교수님의 김대중에 대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어가지고 사상적으로 깊이가 있거나 체계가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유리한 거에 이제 이렇게 쏠려 다니다 보니까 뭐 그랬다 뭐 그런 생각인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심스럽게 생각한 게 사실은 대중경제론이라는 책을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죠. 그거 보면 이게 완전히 사회주의자 아니면 공산주의자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후반에는 이렇게 상당히 그 보수적으로 현실주의자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데 한때 막 그 스타 의원으로 떠가지고 저기 그 전두환 대통령 앞에 놓고 명패 던지고 뭐 그럴 때 그 당시 IBM 코리아에서 노조가 전 세계에서 IBM에서 최초로 노조 결성이 됐었는데 그거 지원하러 여기도 와셔가지고 연설하는 걸 제가 IBM의 고객이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그때 발언만 해도 거의 뭐 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 정치 지도자들의 생각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잘 주의 깊게 안 보고 뽑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안 드러나고 안 뽑는 사회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 선거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미국처럼 막 1년 동안 예비 선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본선하고 그래서 좀 그 샅샅이 뭐 이렇게 따져보고 알고 찍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저기 김대중 총재하고 참 인터뷰를 아마 제일 많이 한 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잡지에 한 번 인터뷰를 하면 많을 때는 6시간 인터뷰를 해요. 1대1로 6시간, 2시간 그래서 그걸 모아서 제가 책을 하나 낸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씨는 또 저 같은 보수적 기자와 인터뷰를 해가지고 나를 설득하면은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서 아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은 저는 감이 잡혀요. 그래서 김대중이 정치라는 책을 썼는데 그 노무현 시절에 나온 건데 뭐 그거 가지고 제가 고소나 당한 거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팩트에 의해서 쓰는데, 그 사람은 참 복잡한 사람입니다. 복잡한 사람이고, 이, IQ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철저한 사람입니다. 문장력이 매우 좋습니다. 자기관리도 잘. 그리고 93년에 인터뷰, 한 6시간 인터뷰를 하니까, 기록을 하니까, 거의 장편이 아니죠. 중편 소설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프로프리드링을 해달라고 돌려줬어요. 정확하게 해주니까. 그런데, 정말 전화가 와가지고, 이건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그럼 보십시오. 그 다음 돌아왔는데, 그때 가느다란 펜 있죠. 그 사인펜 중에서 제일 가느다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교정을 봤어요. 빨간 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고쳤는데, 일부 감탄을 했습니다. 단어에 대한 그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치밀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거 누가 가지고 있으면 돈 될 거라고 이거 누가 한번 가지고 있어 보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철저한 사람입니다. 철저한 사람이고 저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진짜 대중 정치인은 이승만 그다음 김대중입니다. 대중의 힘을 아는 사람이죠. 대중의 힘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물리력에 도전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세계관은 사회주의적이라고 봐야죠. 대중경제론 책은 완전히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그 사람이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일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사회주의자거든요. 그게 자신의 신념이고 목표인데 난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라고 봐요. 이영훈 교수님의 판단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하고 결정적인 것은 6.15 선언이거든요. 김정일이한테 4억 5천만 달러를 연대그룹을 통해서 주고 평양회담을 매수한 거 아닙니까? 예. 매수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또 입금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하루 들어오지 말라고 해가 하루 뒤에 늦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겪으면서 평양에 가서 김정일 만나니까 김정일이가 김대중을 갖고 놀았거든. 겁도 주고 그냥 돌아가십시오 하고 오늘 텔레비전을 보니까 학교에서 인공기 올렸다고 검찰이 막 잡아가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회담 못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랬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평양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이한테 눌렸어요. 그리고 회담 장면도 연세가 훨씬 많은 분인데도 훨씬 이렇게 그 위축되고 겸손한 자세로 결정적인 것은 썼잖아요. 그때 이미 4억 5천만 달러를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게 그때 폭로되면 하여야지. 네. 그러나 김정일이가 뭐 돈을 받아 먹었으니까 돈 받고 약점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온 게 6.15 선언인데 6.15 선언이야 그게 북한에서 초안을 잡아가지고 그림인 걸 우리가 살만해. 네, 그게 지금까지도 그게 우리의 대북 정책의 그걸 잡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쓰는 용어 중에서 제일 웃기는 게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아닙니까? 예. 민족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균형 발전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퍼져야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 말이 계속되잖아요.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 그 뒤에 우리를 잡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좀 지금 아직도 우리 대북 정책이 6.15 선언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그 대표님은 이제 저기 어떤 분이 그렇게 찾아보면 위키피디아도 있고 나무위키라는데 있습니다. 근데 나무위키에 시작하는데 보면 그 70년대 80년대 기자로서 조갑제는 가히 전설적인 족적을 많이 남겼다. 그러니까 이 극우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 기자로 살아간 그 족적만은 아무도 부인을 못한다, 뭐 성취는 못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쭉 기술이 돼 있습니다. 예, 한번 보셨나요? 예. 그래서 그 이 중간에 이제 첫 번에는 뭐 환경 문제라든지, 예, 박정희 독재의 비리라든지, 예, 인권 문제 이런 거 많이 추적하셨잖아요. 그리고 전두환 차에서 고문하고 고문의 기술자들, 네, 뭐 책도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 뭐 이런 책도 쓰시고 그러는데 그 이 결정적으로 그때 해직 기자된 이제 이유들을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그 이 이제 취재력이라든지 이 글 필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들 그 전설적이고 긍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뭐 80년대 중후반까지 조선일보하고 월간조선의 인기를 만들어낸 실력파 기자였다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80년부터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박정희 평가나 88 올림픽 이후로 훨씬 이렇게 보수적이고 특히 북한 문제나 친북 문제 쪽으로 관심이 이양을 했다 이제 이런 식의 되는데 결정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 전 현대사에서 워낙 굴곡이 많았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결정적인 계기인가요? 뭐 이렇게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뭐 됐다 뭐 이런 건 없어요. 모든 게 저는 뭐 기자적 입장이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하면 잘했다 그러고 못하면 못했다 그러지 어떤 개인에 내가 충성한다든지 이데올로기에 뭐 이렇게 쫓아다닌 사람 아니고 사실 저는 지금까지도 사실관계가 분명하면은 시비를 가리는 것도 저절로 나온다. 문제행도 저절로 된다. 사실관계만 전후좌우를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사실보다는 진실인데 진실과 사실이 좀 다르죠. 사실을 좀 입체적으로 구성해야 그 이제 진실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런 입장이었는데, 박정희에 대해서도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저 한일국교 정상화 반대 데모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때부터 나는 친박정희였습니다. 그러나 기자 생활을 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권력의 남용이라든지 부정부패 이런 거 보이니까 그걸 이제 주로 비판을 하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그날은 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더라고. 10월 26일, 10월 27일이지. 그게 이제 뉴스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참 날씨가 좋았어요. 10월 27일. 아, 한 시대가 이제 끝나는구나.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12, 12 사건 딱 나니까, 야, 이거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가 본 역사고, 그것도 보니까 그 뒤에 전두환 정권 나오고, 서울올림픽 하고 하면서 전진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거는 1984년에 국립현충원에 갔는데 박정희 대통령 그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갈 때는 아 요새 잊혀져가지고 사람들도 뭐 없을 것이다 생각해서 갔더니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참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은편에서 딱 보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는데 그렇게 인상이 진지할 수가 없어요. 찡하더라고. 아, 이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 속에서 살아있구나 하는 걸 그때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게 저기 불려가서 이렇게 취조받고 뭐 그러면서 고문을 안 당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위키피디아에는 고문 후유증으로 한동안 지인이 부축 가지 않으면 걷기도 힘들었다 뭐 그런. 근데 이게 전설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다가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붙더라고요. 아, 사실이 아니군요. 그래, 그래. 예. 그래서 그때 정보기관이 발행치한 사람 같으면 때리고 하지만 기자는 정치인을 그렇게 안 다뤘거든요. 나는 정보기관이 그렇게 야만적이지 않습니다. 공군에 계셔가지고, 또 항공 전문성도 많으셔가지고, 항공 전문 기자시기도 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런 거 취재하는 데 도움이 되죠. 도움이 많이 됐죠. 그래서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생산적으로 보냈고, 제가 공군 관제 특기를 가지고 비행기를 이렇게 통제하고, 관제하는 그 보조 업무를 보니까 비행기 용어라든지 이런 걸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80대 가면 또 대한항공이 뭐 혈악사고 많이 납니다. 예, 사고 많이 쳤죠. 제일 세계적 사건이 1983년 9월 1일에 있었던 사할린 통과를 하다가 소련이 쏜 그 미사일에 맞아서 007, 그게 또 칼 007이에요. 그게 격추돼가지고 269명이 죽었거든요. 그게 미국 사람들이 한 50명 타고 있었어요. 하원군 단자고 있었고. 그 사건을 제가 취재했어요. 왜 저렇게 됐느냐? 아니, 비행기가 이게 어떻게 도대체 관성 항복장치로 날면은. 절대 하는 자리 안 돼. 북쪽으로 항로를 몇백 킬로미터나 벗어나가지고 갔다 이거야. 야, 이거 참. 그래서 제가 004번 바로 뒤에 15분 뒤에 뜬 비행기가 있어요. 그게 015인데 칼 015 기장 박용만 기장. 그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연구를 했어요. 이거 왜 이래 됐느냐 해보니까 결론이 아, 이 비행기는 관성항법장치를 끄고 갔다. 그럼 왜 관성항법장치를 끌고 옛날식으로 나침반으로 날랐느냐 린드버그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몰란조선에 제가 글을 썼는데 그 기사는 꽤 유명한 기사가 됐어요. 이제 국제적으로 유명한 기사가 될 것이에요. 이 007 사건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는 뭐 좀 계속적으로 복잡한데 하여튼 관성항법장치를 끄고 나침반에 의존해서 가다가 사고를 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그때 2년이고 우리 한국 소련 수교가 된 다음에
예친이 블랙박스를 건졌다고. 사할린 군에 떨어진 블랙박스를 건져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한테 주고 아이카오에 제출해가지고 그걸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 관성항복장치를 끄고 245도로 맞춰가지고 다 가버렸습니다. 왜 245도로 갔느냐? 중간에 그 안에서 뭐 고소독 쳤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마지막 한 30분 지금 녹음되어 있는데, 그건 지금까지도 비스테리예요. 비스테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 알고도 경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지금까지도 안 풀리는 문제예요. 미국이 지뢰감을 벗어나는데, 레이더 관측망에서 보고 저걸 경고를 하면은, 미국의 탐지 능력이 알려지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버려. 뭐, 몇 가지. 그래서 그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스티브 잡스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스티브 잡스가 이제 청년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하면 나중에 그게 어떻게 다 쓰일지 모른다. 그래서 자기가 대학 중퇴하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 저 서체 배우는 공부했던 게 그게 이제 애플 폰트 디자인하고 이런 데 다 쓰이고 뭐 캘리그래피 그 과목을 도강을 한 거지 도강 그 친구 저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렇게 쓰이고 뭐 그렇게 쓰이면서 네.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악이 아이튠스 전자상거래로 이제 음악 파는 상점을 디자인하는데 도움이 됐고 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대표님도 야구 좋아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영어 1호 배우시게 된 게 기자로서 엄청난 또는 뭐 지식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만 도움이 되셨을 거고 이 군대 가서 비행기 그렇죠. 그게 또 써먹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젊었을 때 정말 다양한 경험이나 이렇게 기술을 배우는 게 얼마나 삶을 풍부하게 하나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 한글 전용 정책이 제 인생을 바꾸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가기 전에 아주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서당은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제 친구가 책 한 권 띄도 못 띈 사이에 제가 네 권 띄고 그래가지고 서당에서 되게 기용을 받았는데 그 국민학교 들어갈 때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한자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희 뭐 고모나 왜 누님이나 저 가족들이 다 이제 서당 갈 필요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당 안 갔거든요. 그래서 야 그런 이제 이야기. 전주영 선생이 강의라는 걸 내가 들었는데 이분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서당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 이분 이야기가 세상에서 아는 지식은 거의 다 서당에서 다 배웠다고 하더라고. 그래 중학교 들어가니까 더 배울 게 없더라고. 그래,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자 버리지 않았었거든요. 서양에도 인생 살아가서 배워야 될 지혜는 그냥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리, 그게 원리. 원리잖아요. 원리. 예, 그래서 소위 그 황금률 이런 거죠. 남한테 잘해줘야 너도 잘하고 뭐 이런. 제가 농담삼아 지식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한자 말을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집에서 풀어보니까 지식할 때 지자는 활시 옆에 입구가 있니까, 예. 화살, 활, 활이니까 이건 전략이라고. 입구는 경제, 식은 말씀은, 이거는 인문, 그리고 가운데는 소리로 예술, 그 다음에 옆에 창과거든요. 예. 전술이거든요. 지식이란 모르는 게, 인문, 예술, 경제, 전략, 전술을 다 아는 게 지식이다. 지식이란 단어에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한자에. 그러니까 이 한자 몇 마디가 주는 그 임팩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아마 젊은,